영상은 나는 잘 산다 2화 부록편으로 2화 최강 립 제품을 찾아라 편에서 보여드리지 못한 제품 리뷰를 담고 있습니다. 영상에 앞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를 짧게 말하고자 합니다. 제가 입술색이 정말 없어요. 빈혈도 있고 어릴 때부터 틴트를 오래 사용을 했어서 그런지 진짜 입술색이 아예 거의 하얀 입술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반인보다 입술색이 너무 없기 때문에 립 제품을 더 고집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발색력과 지속력 이런 걸 정말 많이 보고 컬러가 얼마나 예쁘게 유지되는지. 저는 각질도 되게 많은 입술이라서 보통 틴트를 사용하면은 이 입술 각질과 함께 떨어져 나가서 너무 보기 흉하고 막 그런 제품은 사용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리라 언니랑 콜라보 했던 영상 앞에서 보셨죠? 그 앞에서 제가 설명드리기로 했던 제품 여러 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1위로 선정했던 이 코링코 제품을 소개해드릴 거고요. 이거를 발색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리라 언니랑 발랐던 제품은 2호 비비드 레드 제품이고요. 1호 블러드 레드 제품을 하나 더 구매를 했어요. 이 두 개로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2호 비비드 레드 제품부터 발색 보여드릴게요. 완전 레드가 아니고 약간 핑크가 더 섞인 그런 레드인 것 같아요. 발랐을 때 그리고 윤기가 자르르 흘러요. 근데 이게 오일감 있는 윤기가 아니고 굉장히 수분감 넘치는 촉촉한 윤기인 것 같아요. 블러드 레드 컬러 발라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풀 발색 해보았습니다. 색깔이 너무 마음에 드네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색상이에요. 블러드 레드는 진짜 포도 색깔? 포도 색깔 나는 립 제품인 것 같아요. 역시 1위로 선정해둔 제품답게 발색이랑 발림 그리고 색상 컬러도 확실히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촉촉하고 일단 착색이 엄청 오래가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각질이 일어난다는 거. 약간 때처럼 손에서 발색을 했을 때 때처럼 밀려나오더라고요.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어퓨 마커 펜틴트 제품인데 보시면 정말 마커처럼 생긴 제품이에요. 끝이 되게 날렵하게 되어 있어서 입술 선이나 모양을 잘 살리기 좋은 제품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그럼 입술에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네, 입술만 그렸는데 정말 다른 사람처럼 변했어요. 메이크업의 완성은 저는 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립 제품이 굉장히 많고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깨끗하게 지워진다고 해야 되나? 지워져도 깨끗하게 지워지는 제품이라서 지속력이 아주 좋다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발색력은 강하고 지워져도 예쁘게 지워지는 스타일의 틴트라 잘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퓨 마커 틴트 제품의 단점이라고 해야 할까요? 조금 건조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마커 틴트 제품 사용했을 때 립 보호제랑 같이 사용한다고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저도 그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저도 얘만 바르기는 입술이 건조해서 립 보호 제품이나 뭐 에센스 같은 거를 함께 사용하고 있어요. 다음 제품은 토니모리 제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토니모리 키스러버 립마스터 제품이고요. 색상은 2호 백허그 핑크예요. 가장자리가 너무 선명하니까 촌스러워 보이는 것 같아서 가장자리를 조금 블러 처리하듯이 해드리는 쪽이에요. 색상 자체가 워낙 매운 컬러라 쨍한 느낌이 센 것 같아요. 소량만 사용하셔서 이렇게 손으로 그라데이션 주면은 예쁜 립이 완성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던 라비오트 제품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입술 선이 선명한 편이 아니어서 풀발색하는 게 훨씬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풀발색했을 때 너무 그 과한 화장했어 라는 듯한 그런 이미지가 싫으시면 이 위쪽 입술 산 있는 부분만 살짝 문질러서 이 산의 경계를 흐리게 만들어주면은 그런 부담스러운 약간 너무 촌스러운 듯한 풀발색 립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세련된 느낌의 메이크업을 완성하실 수 있어요.
티슈 타입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회사원 A 채널을 보고 구매를 하게 됐는데 확실히 이 복불이나 이런 게 잘 일어나지 않고 메이크업을 지울 수 있어서 이 제품 되게 선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리벤아이 리무버는 제가 저희 동네에 있는 로드샵을 쭉 둘러봤는데 거기서 이게 제일 대용량이더라고요. 그 전에는 토니몰이 대용량으로 나오는 제품을 사용을 했었는데 얘는 250ml예요. 그래서 이 제품을 사용하는데 사용감이 굉장히 순하고 순해요. 근데 이렇게 250ml나 줬는데 이게 한 달도 안 돼서 더 떨어지는 편이에요. 아이 메이크업 지우는데 두 장, 립 메이크업 지우는데 두 장, 하루에 네 장씩 사용을 하는데 제가 좀 듬뿍 뭉쳐서 사용을 하는 건지 금방 잘 사라지는 것 같아요.